난 최고했지. 멋진 AMG 휠은 기막히지. 에어바디 시차감은 터지기지. 가자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리스 왕 김덕 팀장입니다. 오늘은 21년식 대비 더 좋은 옵션, 아주 이쁜 디자인으로 돌아온 벤츠 E350 AMG 라인 한번 만나보지. 아, 자, 정말 죄송합니다. 요즘 제가 무리한 인트로들을 좀 여러 번 시도해서 여러분의 눈을 흐리고 있는데, 그래도 이 차량 받으실 우리 고객님께서 이 차 보고 좋아하실 생각하니까 또 제 기부도 좋아하시네요. 이 차 받으실 우리 대표님, 여기 경기 군포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저한테 1월달에 연락 오셨어요. 여기 지금 카톡 나왔죠. E350 AMG 라인 차량을 좀 구해달라 라고 하셨는데, 여러분들도 이 차량 아시다시피 연초에 한번 출고가 정지됐지 않습니까? 아, 대표님 죄송하지만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, 2월이 돼가지고 차량 딱 풀리자마자 바로 고객님이 원하던 어두운 색상, 원래는 블랙 말씀하셨는데 이 블랙보다 색감이 더 좋은 그래파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딱 섭외해서 출고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. 좋다, 좋아. 벤츠 E350 AMG 라인 차량 가격이 올랐어요, 21년 대비해서. 그럼 왜 올랐느냐, 물론 연식 변경에 의한 가격 상승도 있지만 21년식 대비 옵션이 좋아졌습니다. 추가된 옵션 부분은 실내 관련된 옵션이니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, 이 차량 AMG 라인답게 이 다이아몬드 그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? 솔직히 여기에 세로 그릴 해도 괜찮긴 하지만 그냥 AMG 라인에는 다이아몬드 그릴 박아 놓는 게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이 색상 많이 보셨습니까? 이 색상이 바로 그래파이트 그레이인데요, 원래 벤츠에는 셀레나이트 그레이가 있죠. 그게 이제 쥐색이라고 표현되는 색인데, 그 색보다는 더 진하고요, 블랙보다는 좀 그레이 가까운 아주 색깔을 이거 진짜 보면 관리도 편할 것 같고 색깔도 블랙 대비 굉장히 이쁩니다.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 클래스에서 이 AMG 라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.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다이아몬드 그릴과 바로 이 20인치 마차휠. 최근에 GLE 450 22년식, GLE 쿠페 22년식도 다 이 마차휠이 들어가는데, 이 마차휠에 딱 들어가게 되면 차의 분위기가 그냥 바뀌어 버립니다. 제가 며칠 전에 E350 셀레나이트 그레이 아방가르드 한번 출고를 했는데 그 차량에도 들어가 있던 옵션이 있습니다. 바로 벤츠 E클래스의 승차감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에어바디 컨트롤, 무려 옵션값 170만원짜리인데요 이 차량도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. 제가 없는 게 더 많아요. 솔직히 뭐 10월 생산분 이후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막 했는데 제가 들어간 차로 딱 섭외했습니다. 솔직히 이 에어바디 컨트롤 있는 것 때문에 우리 고객님께서 블랙 안 하시고 이 색상 하신 것도 크다는 사실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. 뒷모습은 뭐 모양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일단 포매팅인 거 한번 찝고 넘어가겠고요. 이 차량 무슨 라인이죠? 예, 여러분 무슨 라인? 네 맞습니다, AMG 라인이죠. 그럼 뭐가 틀리냐, 여기 하단부 이 디퓨저 여기가 뿔룩 튀어나온 요 부분, 그리고 크롬 또 요 부분, 요 부분이 조금 다른 게 역시 차이점입니다. 오,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는데 뭐 전형적인 이번에 패리된 E클래스 실내인데, 제가 조금 한마디 드리자면 일단은 이번에 AMG 라인 22년식은 블랙 시트로밖에 나오지 않는 거, 아, 이 점이 너무 아쉬워요. 그래서 전체적인 인테리어도 다 블랙, 그래서 이 우드도 브라운 느낌보다는 조금 그레이, 그래서 어두운 이 톤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이 블랙 인테리어를 완성해주고 있고요.
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트 색깔을 포기하면서까지 AMG 라인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 스티어링 휠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, 이전 세대 E클래스 AMG 이 스티어링 휠은 조금 촌스럽거든요. 근데 와, 근데 이번에 이 페리번저 바뀌면서 일명 이 잠자리 휠 아시죠? 원래 일반 E클래스에는 가오리 휠이 들어가지만 이거는 잠자리, 요 T자형의 아주 인서트, 요 그 금속 느낌까지, 요게 진짜 이쁩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AMG 라인을 찾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이 차량 21년식 대비해가지고 뭐 부메스터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뭐 그런 옵션이 바뀐 부분이 별로 안 보이는데, 그럼 왜 가격이 추가되고 뭐가 옵션이 바뀌었느냐면요, 첫 번째, 여기 지금 시트에 타공되는 거 보이세요? 원래 21년식 AMG 라인에는 통풍 시트가 없었죠. 근데 드디어 통풍이 추가되었습니다. 이제 22년식 AMG 라인 타는 운전자 우리 대표님들, 여름에 엉덩이 땀 차실 이유가 없습니다. 그리고 요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야외 주차돼 있다가 딱 타서 가는데 어우, 이거 잡았을 때 이 냉기, 아, 너무 싫죠. 22년식 AMG 라인은 바로 드디어 열선 핸들 옵션이 추가되어서요, 이제는 시동 걸고 열선 핸들 딱 켜고 가시면 그냥 뜨끈뜨끈하게, 예, 아주 따끈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. 여기에 뭐 시트도 나파 가죽이고요, 뭐 헤드업도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, BMW에서는 옵션이 계속 삭제되고 있지만 그래도 벤츠에서는 유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. 옵션까지 강화되고 모양도 너무 이쁘고, 그러면 이 클래스 타면 물론 뭐 아방가르드도 이쁘지만 이 다이아몬드 그릴에 마차빌까지 달린 AMG 라인이 정답 아닐까요? 이 차량에는 솔라가드 프리미엄, 티타늄, 그리고 유리막 코팅, 생활보 PPF, 코일매트 등 제가 서비스 듬뿍 담아드렸습니다. 여러분께도 다 똑같이 잘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